너의 목소리가 보여. 8. 드디어 송가인 씨가 선택한 최후의 1인. 자, 2번 미스터 싱어의 정체를 확인할 시간인데요. 송가인 씨. 네네. 선택 잘하신 것 같나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VCR을 본 다음에 맞습니다. 정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라면 저는 너튜브 140만 조회수를 찍은 욕실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저는 성대결절에 걸려 허스키 보이스를 가지게 됐는데요. 처음엔 콤플렉스였지만 이제는 저만의 보물이 됐답니다. 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아, 제발. 아닙니다. 저는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아니라 보일러 회사 품질관리팀 과장입니다. 너튜브의 아들에게 노래 불러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본 작가님이 연락을 줘서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금으로 아들에게 최고급 미니 자동차를 사주고 싶어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와, 이 영상 보면 모르겠어.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진짜 모르겠다. 어때요, 진짜 모르겠다. 자, 이제 가인 씨와 최후의 1인 2번 미스터 싱어를 무대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가인 씨, 이제 지금 2번 미스터 싱어한테 그 느껴지는 기운이 있거든요. 실력자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음치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실력자일 것 같아요. 실력자일 것 같아요? 네, 네. 자, 송가인 씨. 최후의 한마디로 무대를 소개해 주세요. 아까 립싱크 할 때 진짜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졌고 정말 실력자라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제 노래를 함께 잘 불러주세요.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아름다웠던 추억 기억 모두
날 많이 사랑해. 다인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 맞습니다. 또 우리 이번 미스터리 싱어가 또 허스키한 목소리를 또 짙게 끌고 와주시니까 야 이게 또 어울리네요. 자, 맞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싱어의 눈에는 눈물이 좀 고인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욕실 인테리어 사업을 1인으로 하고 있는 29살 방정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저 140만 뷰는 뭐예요? 그건 너튜브에 그 홍대 거리 노래방에서 거의 레전드가 돼가지고 거기서 140만 뷰가 넘었었습니다. 원래 송가인 씨를 평소에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네. 같은 자리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기분은 엄청나게 지금 좋습니다. 네. 자 가인 씨, 네. 오늘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네. 마지막 네. 멋지게 성공하셨습니다.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실력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좀 잘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도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조금 가인 씨가 착해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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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또 실력자분과 마지막 무대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